투데이 마감쇼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호가 상황 이제 뭐 5초 후면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함께 보시고요. 바로 시장 전략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두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상현 팀장과 김선 연구원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연구원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먼저 시장 정리부터 해주실까요? 네, 어제 간밤 미국 증시에서 가장 큰 국내 증시에 가장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했던 그 소식이 마이크론 메테크놀로지의 실적인데, 네. 여기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거기에서 중요 내용이 메로트라 CEO가 효율적인 오퍼레이션스 그리고 업황 개선으로 다음 분기, 이번에 발표된 분기 실적에는 다음 분기 실적이 그 바텀이 될것 같다라고 그 조금 낙관적인 전망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D램과 낸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D램에 대해서는 그 올해 하반기부터 그 수요에 대한 개선세가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낙관적이고, 그리고 낸드에 관해서는 2020년에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서 칩 가격이 상승, 즉그 하반기에 갈수록 더 실적이 더 개선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를 줬는데, 가이던스가 양호했습니다. 그 시장에 부합하는 수준에 발표됐는데, 가이던스는 EPS가 29센트에서 41센트, 그리고 매출은 45억에서 48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말씀했다시피 그 시장 예상치를 부합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장외로 지금 상승 중인데, 4.6%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좀 시간에 걸려서 밀린 것 같기도 한데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다는 말씀이시죠? 이거는 우리에게 상당히 좀 좋은 의미로 다가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침에 시작을 하면서 2200좀 넘기는 모습도 좀 나타났었거든요. 지금은 좀 밀렸지만요. 자, 시장에 대해서 조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론 트저 나왔네요. 잘 나오긴 했는데요. 네.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 증시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론이 4% 넘게 시간외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뭐 동시호가 때막 3%, 4%씩 막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기도 그렇죠, 했었죠. 예. 근데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되는 거. 마이크론이 연초 이후에 70% 넘게 급등을 했어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도 30% 이상 올랐고, 30%, 40% 가까이 올랐는데, 실적이 계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왔었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업황의 바닥에 대한 그 소식들은 이번 하반기, 연말로 가면 갈수록 얘기 나왔고, 그리고 실적은 이제 좋아질 거라는 다들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걸 다, 근데 시청자분들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올해 한해 내내, 미국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은 계속 떨어졌어요. QOQ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올랐다는 거죠. 왜?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먼저 가죠. 선행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한 6개월 정도 이게 전반적으로 선행을 하는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적으로 둔화되고는 있지만, 실적, 반도체 업황에 대한 바닥과 관련된 기대, 이런 것들 때문에 올해 한 해에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를 칭하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50% 가까이 급등을 했, 50% 넘게 급등을 했으니까. 네, 맞아요. 많이 올랐다. 자, 그러면 고민을 해보면, 이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있을 실적 개선 부분을 대부분 다 끌어와서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분석글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와 관련된 코멘트들이 올해 하반기 들어서 본격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론에서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가이던스 자체를, 다음 분기 좋은 건다 알고 있죠. 그죠?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가니까. 근데 그 전반적으로 이 가이던스 자체를 시장 예상보다도 좀 크게 상향 조정할지, 그게 거기에 중요하겠네요. 좀 초점을 맞췄었는데, 별로 안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오늘 마이크론이 물론 이제 시간 내로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미 증시에서는 차익 욕구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 뉴스에 팔을 나가야 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쵸. 물론 이제
다음 분기에 또 실적 발표하면서 그다음에 1월 달 초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올해 연초도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긴 했지만 그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잘 시점을 잘 생각을 해보면 작년 12월 말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면서 반도체 업황 관련된 코멘트가 나왔고 그 다음에 1월 초에 삼성전자 실적이 예상보다 좀 괜찮았고 그 다음에 1월 초반에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 전후로 해서 마이크론과 관련된 해외 투자은행들의 비유 자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를 확산시키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던 거였거든요. 네. 자 그러면 그 부분들은 대부분 다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네요. 꽤 결국은 시장 자체가 여기서 상승을 하기에는 새로운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반영이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물론 이제 연말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브렉시트 이슈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지만 내년도 1월 초반, 1월 말에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또 무역 협상을 기반으로 한 유예 기간 관련돼 가지고 올해 여름쯤 돼서 이제 관련된 이슈가 좀 복귀가 될 것 같고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이슈가 가장 문제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올해 연말까지는 영향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1월 초에 그 관련된 서명을 하면서 협상문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여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이슈도 별로 없고 그럼 뭐가 있을까? 딱 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전반적으로 여기서 상승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하락하기에도 하락 모멘텀도 없어요. 좀 하락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는 차익 매물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 내년도 초반에 나올 경제지표들 특히 심리지표들 그 다음에 31일 날 우리는 휴장이지만 중국의 제조 PMI라든지 이런 것들 발표되는 어차피 이것도 구매 관리자들의 심리지표잖아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1단계가 어느 정도 완료가 돼가고 있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런 심리지표들 특히 ISM 제조업지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경제지표들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시장은 그러니까 뭐 빠지면 매수가 들어오고 올라가면 차익 매물 나오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 말은 지금 현재 2200포인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거고 27일 날 배당락이 되는데 보통 한 2% 정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 여기서도 질문하셨는데 한 40포인트 정도, 정도. 예, 그 정도 40포인트 좀 넘게 빠지면 2150포인트 물론 이제 바로 그 다음날 또 바로 일부 많이 복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일날에 2%라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빠지는 거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가 매수가 또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되면 뭐 한 2150에서 2200 사이에서 종가가 끝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1월 초로 넘어가게 되면 경제지표들이 잘 나오면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거기서 좀 더 올라가주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계속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그 미중 간의 무역 협상 되고 나서 협상문 내용 보고 아마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보면 오늘 주식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 그거예요. 올라가면 매물 나오고 빠지면 저가 매수.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상승을 좀 이끌어왔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좀 고점을 형성하고 매물이 나오는 이런 형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게 오늘 내일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는 점을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호재가 많이 반영돼 나쁜 건 없는데 호재가 다 반영이 돼서 차익 실현이 없고도 좀 어느 정도 좀 계속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백대진님 들으셨죠? 예, 배당락 대체적으로 지금 실제 배당 수익률 지금 상장 기업사들 보니까 2% 정도 조금 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40포인트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시호가 상황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 동시호가 상황에서 2199선 정도였거든요. 2200선 다시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종가가 나올지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겠습니다.